자, 2020년 9월 고의 모의고사 36번 정리하겠습니다. 상대적인 감각의 변화를 이용하는 우리의 감각 순응들. 순응한다는 것은 적응한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감각은 신경계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감각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나오면 늘 언제나 비교, 변화, 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와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달라질 수 있더라. 자, 무슨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환경에서 변화가 발생할 때, 상대적인 속도에서의 증가와 감소가 있다. 즉,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속도에서도 변화가 있더라. 그래서 앞에 환경이 당연히 변화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변화를 하죠. 그 다음에 LH로 연결되는데, which는 앞단어 속도를 받고요. 속도에서의 변화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S는 속도 앞에 써서 그 속도로 우리의 뉴런들이 발화하는데, 이거 앞단어 받아서 그 속도죠. 그래서 그 속도로 우리의 뉴런이 발화한다는 얘기는 뉴런은 이제 감각, 뇌세포, 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뇌뿐만 아니라 감각기관들이 발화한다는 얘기는 활성화하고, 뭐, 인식하다 정도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인식하는 속도에서의, 변화가 당연히 생기더라. 위치는 이제 앞문장 받아서. 자, 이런 환경에서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이 인식하는 게 마찬가지로 변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강도, 즉 환경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감각의 강도가 기록되는 코드가 이제 암호화된다는 게 이제 기록된다. 다른 말로 인식된다예요, 여기에서는. 우리 뇌 속에 어떻게 인식되는지 방법이 바로 이거다. 자, 그래서 뉴런들이 속도에서의 반응하는 속도에서의 변화가 바로 강도가 인식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가 빠르면 뭐하고 강도가 세지겠죠. 예, 세지고 자, 이 부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리면 강도가 이제 약하게 기록되겠죠. 자, 게다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상대성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동한다. 조정한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인식이 변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대성이다. 그래서 당연히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인식하는 속도에 따라서 강도가 기록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상대성도 우리가 감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인식은 뭐할수 있더라? 변화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역할을 하는 게 상대성이다. 핵심어죠. 자, 예시를 들어서 풀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이 있기 때문에 one the other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린 두 손이 있죠. 공식처럼 one,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the other. 이 순서는 영원합니다. 자,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한 손, 뭐 왼손이랄까요? 왼손은 뜨거운 물에 넣고 나머지 한 손이니까 오른손은 이제 아이스 물에 넣습니다. 얼마간의 시간 동안. 뭐 하기 전에 immersing 그두 손을 lukewarm 미지근한 물 속으로 둘다 넣기 전에 그래서 먼저 이게 이제 기준이 되겠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이제 먼저 기준이 돼서 두 번째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인 거죠. 자, 그러면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서로 반대되는 온도의 감각을 느끼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수용체들이라는 것 위에 나온 감각 뉴런들을 가리켜요. 자, 그 뜨겁거나 차가움을 인식하고 있는 수용체, 즉 우리 손 왼손과 오른손에 있었던 그런 어떤 감각 수용체 때문에 상대적인 변화로 서로
서로 다른 온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온도가 뭐냐면 똑같은 물 속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변화가 있죠. 위에 것과 차가운 물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쓰죠. Now. 그래서 똑같은 미지근한 물, 예를 들어서 미지근한 물의 온도가 한 30도라고 합시다. 자, 30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은 아까 뭐 했던 하단 쪽에 넣었던 먼저 넣었던 그 왼손은 차갑다고 느껴지고 마이너스라 해볼게요. 차가우니까 뭐한 0도? 0도라고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0도는 좀 너무 같네요. 한 20도라고 합시다. 자, the other, 나머지. 여기는 이제 아이스트에 먼저 넣었던 애기죠. 네. 그래서 뭐, 아이스. 자, 아까 무슨 손? 이게 이제, 오른손이 되겠죠. 오른손은 더 따뜻하게 느낀다. 뭐, 40도로 느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상충하는, 감각기관이 있더라. 왜냐하면 상대적인 변화 때문에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그래서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현재 느끼는 것과 뭐를 해서 비교를 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뭐 하더라? 여기 감각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것을 조정시켜주라. 조정. 다른 말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지게 한다 이거죠. 자, 이러한 과정은 순응이라 불려지는데, 우리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순응, 적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에 이제 맞서지 않고 그대로 적응하는 과정을 순응이라 불리는데, 이것이 우리 중추신경계 전반에 걸쳐서 곳곳에 작동하는 기본적인 구성하는, organize, 뭐 구성해주는 원리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말한 게 순응이에요, 순응. 환경에 뭐 하는 거? 적응해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바꾸는 행위. 자, 이것을 설명해 준다. 왜 네가 잘볼수 없는지 어두운 방에서 이게 완료 형태로 쓰면요. 현재 완료였으면 이게 먼저 끝난 거죠.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끝났단 얘기예요, 이 일이. 그래서 실내로 네가 들어온다면 너는 어두운 그 실내에서는 잘볼수 없다. 어디부터 햇볕이 짱짱한 바깥 낮에서부터. 그래서 외부에 지금 이미 여기에 순응해 있는데 이 순응해 있다가 바뀐 환경에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미 여기에 눈은 여기에 순응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눈은 익숙해져야 된다. 그렇죠. 지금 맑고 눈부신 곳에 순응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된다. 새로운 수준의 루미넌스, 밝기의 수준의 어두운이죠. 어두운 방이죠. 익숙해져야 된다. Be used to 이렇게 써도 돼요, 여러분. Become used to. 자, adaptation은 설명한다. 왜 사과가 신맛이 나는지. 이미 뭐에 있다고요? 너의 그 혀는 미각 수용체들은 이미 뉴런들은 달콤한 맛에 순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사과를 먹으면 신맛이 나더라. 자, 그리고 네가 주로 시골에서 살았는데 도시로 이사 간다면 그 교통, 차 움직이는 소리가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이유다. 그래서 여기는 뭐그 결과 다 결과로 보시면 되죠. 그 결과 너는 더 시끄럽게 느껴진다. 뭐 하기 때문에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원리인 순응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요. 순응에 있어서 우리는 이 순응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적응을 할 것인가, 뭐 1단계로 할 거냐, 5단계로 할 거냐, 이것은 앞선 기준, 즉, 이전에 뭐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이것과 뭐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이걸 정하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의 순응은 절대적이라 보다는 이전 경험에 따라서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더라. 이게 여러분 주제문이었습니다.